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원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그대로 대한의 의미로 살펴보는 한국인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여기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저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멀리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살고 계신데 우리나라 이름에 담긴 의미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 태극기를 보면 누구나 가슴이 설레죠. 설레고 또 가슴 속에 뭔가 뭉클함도 느끼고 뭐 다 복잡한 이런 어떤 미묘한 감정들을 느끼실 텐데 이 태극기 가운데 이 한이라는 한 글자,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나라 이름은 한이라는 한 글자죠. 민국이라는 것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그런 정체성을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거고 나라 이름은 대한인데 그중에 대자는 물론 아주 뭐 거기도 큰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라 이름을 하나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한이라는 한 글자겠죠. 그래서 이 한이라는 의미에 담긴 뜻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평생을 보훈 전문가로 살아온 한 분을 만났어요. 보훈처 차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좋은 책을 한 권 내서 제가 우연히 그 책을 보고 좀 읽어보면서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 쓰여 있는 한 구절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그 얘기를 여쭤봤어요. 그분이 이제 평생을 보훈 전문가로 살다 보니까 현충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립묘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호국과 또는 애국을 하신 분들이 묻혀 있는 곳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충원에 갔을 때 그분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야, 이게 내가 평생을 보훈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이게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보면 그 속에 특히 서울 현충원에 그 수많은 분들이 잠들어 계신데 혹시 몇 분이 잠들어 계신지 아시겠어요? 위패까지로 치면 19만 여분이 잠들어 계십니다, 거기에.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시면서 이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다 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아주 서사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찼지만 책의 제목은 아주 서정적이죠.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쓰여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준 거룩한 응달들이 묻혀 있는 곳. 제가 그 구절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따뜻한 양지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각자의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에게 이 따뜻한 자리를 내준 분들은 바로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수많은 분들, 이름 없이 쓰러져간 분들 많죠. 무명용사의 비를 보면 알잖아요. 바로 그분들이 거룩한 응달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 따뜻한 살아있는 자리를 내준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만났을 때. 보훈 정책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보훈의 정책의 궁극의 목적은 뭘까요?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통한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은 과거 속에 있는 그런 화석화된 책에 기록된 그 내용만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자리를 펼쳐줄 우리 후손들의 이야기, 바로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가 오늘의 현재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역사가 아닐까. 결국 역사는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서로 연대가 되어 있고 하나로 모아져 있듯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뭐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이 자리를 만들어준 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줄 자리를 그 후손들을 또한 기억하면서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앞에서 우리 박찬하 원장께서 국통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국통맥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기억을 통한 연대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 왜곡된 역사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화되고 또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나라의 족보를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거창하게는 나라의 족보죠.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성씨의 족보 속에서 그 성씨들이 모여서 또한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또한 더 큰 조직이 되어가지고 국가를 이루잖아요. 결국은 각자의 집안의 역사 또 한 개인의 역사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역사와 다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국통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바로 오늘의 나를 정확하게 아는 길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통맥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된 정체성, 제대로 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도 있어요. 그걸 다 덮어놓고 우리는 무조건 잘났다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여기에 사실이라는 건 역사사자의 실제 실자죠.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견강부회해서 그냥 꾸며내는 이야기의 역사를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환국배달 조선이라는 게 있었지만 우리는 단군조선과 그 본래의 그 뿌리 역사를 잃어버리고 중국의 식민지였던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왜곡된 뿌리 역사가 잘못되면 그 이후의 줄기와 가지와 꽃, 잎과 꽃은 그거는 제대로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잘 아시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 전에 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한 국가예요. 이건 세계 그 유엔이 출범한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개발도상국가가 그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가 1950년 한국전쟁의 그 완전히 폐허화된 상황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이거는 우리 선조들의 땀이잖아요. 또 여기 계신 우리 몇몇 분을 보면 이분들이 바로 이 산업화의 주인공들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선배들의 피로써 민주화를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뜻, 우리 모든 1만 년 역사의 선조들의 뜻이 바로 선진화에 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었어요. 이루었는데 과연 그러면 다 됐냐?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의 사회의 현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전속살해 범죄 연간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년까지밖에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 사건. 아주 이거는 뭐 막장 중에 막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존속살인사건 비율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두 배나 다섯 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같은 자본주의로 물든 사회들보다도 오히려 그 후발주자로 쫓아갔던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회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심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듯이 OECD 모든 국가의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제일 오른쪽에 대한민국이 23.5명, 10만 명당 23.5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고 이제는 선진국의 당당한 한 국가로서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안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냐 이 얘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살률이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연령대를 한번 보십시오. 10대와 20대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럼 저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나요? 혹시 저 데이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사실은. 출산율은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 0.78명에서 0.7명대까지 또 떨어졌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뉴스로 나왔어요.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앞에서 우리 강사분이 얘기했듯이 한국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는가? 말 그대로 우리의 본래 뿌리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상으로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하나씩을 가져왔는데 한반도 남쪽은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듯이 단군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영동검, 탁고인돌 뭐 이런 것들이 남한 쪽에도 부지기수로 다 출토가 되잖아요. 저쪽 요하강 서쪽에, 요서 쪽에서도 발굴이 되지만 그렇지만 저기는 단군의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라고 지도상으로 표시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이,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이 EBS, 한국의 공영방송이죠. 교육방송인 EBS에 나와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방송에 나와서 단군,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신화라고 공공연하게 강의를 했어요. 2018년에. 이때는 소속이 한국교원대 교수였습니다. 청주에 있는. 한국교원대는 어떤 학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학교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으로 그런 학교가 한국교원대예요. 그럼 한국교원대에 있는 교수가 우리 역사의 뿌리에 대해서 저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과연 저분 밑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선생님들이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단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분이 저기서 적어놨지만 국내 1호 고조선 관련한 논문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1호 박사예요. 그래서 저 강의를 통해서 뭐 공로를 인정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강의 이후에 지금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앞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연표를 얘기했잖아요. 저 뒷부분만 보여줬는데 낭낭해. 요 앞부분에 고조선 건국이 있죠.
2333년에서 108년까지. 그런데 어느 연표를 보더라도 건국자가 누군지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고조선은 초대 단군왕검이 건국자요, 고구려는 고주몽이 건국자요, 백제는 온조왕이 건국자요, 신라는 박혁거세가 건국자라는 그런 얘기가 한 군데도 실려 있지 않고 오히려 고조선이 BC 108년에 망했는데 그 BC 108년에 망한 데를 이은 게 누구냐? 낭낭이라고 나와 있어요. 108년부터 330년까지. 저게 지금 고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가장 큰 중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국통맥을 가르치는 연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하면 그 뒤를 누가 이었냐? 낭낭이 이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한나라 무제의 식민지였던 낭낭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연표를 이어가지고 국통의 맥을 이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조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저기는 저렇게 적어놨지만 교과서에서는 고조선의 단군을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동해, 옥저. 우리는 결국은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국시대를 거쳤다가 삼국시대를 거쳤다가 신라가 남쪽을 통일해서 대진국과 남북국 시대를 이뤘다가 고려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배우시고 계셔? 배우고 계셔, 배우셨고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서 속에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찾을 수가 없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듯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서 하면 두 가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두 가지 사서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삼국유사예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 오른쪽이 정독본, 조선 중종 때 편찬되어서 전해 내려오는 정독본의 원본입니다. 이거 국보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저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고조선, 왕검조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원문이 쭉 나오죠. 그럼 저 원문을 보면 우리 역사의 진실을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요 두 줄, 세 줄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위서라는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연이 썼다고 알려진 이 첫 구절을 보면 내왕 이천제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저 위서라는 책을 인용을 했으니까 저 위서라는 책이 쓰여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 위서는 언제 책이냐면 그 나라 중에 하나인 위나라 때 채침이 썼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치면 한 2000년 전이 되는 거예요. 서기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서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333년이 맞아요. 그때 보면 유 단군왕검, 단군왕검이 계셨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입도 아사달, 도읍을 아사달에 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개국, 나라를 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누가 어떤 나라를 어디에 세웠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언제. 그리고 호조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때가 또한 시기를 한 번 더 얘기하죠. 여고동시다. 즉 중국의 당나라를 열었던 요인금과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 보면 육하원칙이 다 적혀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다 돼 있잖아요. 저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서 속에 이미 단군왕검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열었다는 게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4356년 전에 열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교과서에서 저걸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뒤를 보면 또한 고기라는 책을 인용해서 저 단군왕검의 고조선이 어떻게 창업이 되었는지 그 앞에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 석유황국, 앞에서 얘기했죠. 옛적에 환이라는 나라, 환국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에 그 이전에는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환웅이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늘 이렇게
그 구하고자 하는 뜻을 두었다. 그래서 부지자 의해서 아래로 사무의 태극을 둘러보니까 가히 여기서 처음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널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저 뜻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런 구절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단군 신화의 모티브가 된 얘기들이 나와요. 이때 이 앞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마리 곰과 호랑이가 있어서 한 동굴에서 살았는데 상기후 신웅,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늘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때 신령스러운 쑥과 마늘을 줘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문득 사람의 형상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배웠지만 환국 3301년 그리고 배달 1565년 단군조선 2096년이라는 근 7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짧은 글로 묘사를 할 때는 당연히 신화적인 이야기로서 압축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에서 큰 용량이 큰 걸 보낼 때는 압축해서 압축 파일이라는 걸 보내잖아요. 그걸 받은 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못 보잖아요. 그걸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압축한 걸 풀어야 다시 사진을 볼 수 있듯이 그 몇천 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이룽이로라고 하니까 진짜 한 마리 곰과 호랑이 또 사람 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지만 저것을 풀어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왜 그걸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홍오득이 식지에서 삼치를 하니까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호족은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종족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곰을 토템으로 하는 종족은 그걸 이겨냄으로써 결국은 신령스러운 환웅과 하나의 연합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단군 왕검이다. 고조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자 자체로는 원문으로는 별로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짧은 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환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어떤 나라를 열기 위한 환웅의 그런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국가의 건설 과정이 나오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신시거든요. 그리고 웅족과 연합해서 고조선의 단군 왕검의 역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 짧은 글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이런 역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상고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역사가 과연 문헌 기록으로만 등장하는 허구의 이야기일까? 이것이 198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굴된 지금 보여드린 이 지도에 요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요서 지역에서 발굴된 이 홍산 문화를 통해서 유물 유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면 한자로 소화선 문화라고 돼 있어요. 연대가 기원전 7000년에서 6500년이에요. 그러면 2000년을 지금의 2000년을 더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9000년 전이죠? 9000년 전부터 저 지역에서 엄청난 문명의 유물 유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왜 거기서만 발굴이 될까? 자, 제가 지형도를 가져왔어요. 이 지형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문명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 높은 산악지역에서 문명을 형성하겠어요? 강을 낀 평지에서 문명을 형성하겠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중국의 이 중원이라는 지역도 별로 크지가 않아요. 여기하고 저쪽하고 영토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엄연히 이쪽 소위 중원 지역의 차이나 문명하고 저쪽은 저 연산산맥과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래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발굴된 홍산 문화를 지금은 자기들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에서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 유물이 발굴이 됐어요. 여성의 모습에 이런 유물과 남성의 모습에 이런 유물이 발굴이 됐는데 이 두 개가 왼쪽 거는
5,500년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른쪽은 5,300년 전으로 추정이 돼요. 왼쪽 거는 1983년에 발굴이 된 거고 오른쪽 거는 2012년인가 그때쯤 발굴이 된 거예요. 오래 안 됐습니다.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같은 아까 홍산 문화권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유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먼저 1984년에 발굴된 여성 이렇게 발굴이 됐거든요. 여 눈을 보면 옥이에요. 옥. 눈에다 옥을 박은 거예요. 옥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눈을 옥으로 박아놨습니다. 복원을 하니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손을 단정히 모으고 뭔가 그 일상생활의 자세가 아닌 뭔가 수행을 하거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요게 이제 요지점, 저게 이제 지금 십자형으로 되어 있고 제일 끝에 이제 일자형이 붙어 있는데 요런 모습의 터에서 발굴이 됐는데 요거는 뭘로 추정이 되냐면 이 여신상을 모신 신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5,500년 전에 신전, 신을 모신 사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저런 건물터가 발굴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얘기가 더 많지만 다음에 하고요. 근데 저 신전에서 뭐가 발굴이 됐냐면 아주 재밌게도 이게 진흙으로 만든 곰 발바닥이거든요. 곰 발바닥.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실제 곰 턱뼈도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신상을 모신 저 여신전에서 곰 소조상 발굴과 곰 턱뼈가 발굴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 문헌에서는 저걸 해석을 못했습니다. 어떤 기록을 통해서도 저 유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그들이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해서 중국의 24사의 역사를 다 기록한 역사책을 보더라도 이런 어떤 유물과 매칭이 되는 문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앞부분에 제가 보여드린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 이룽이로 한 마리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곰이 변해서 여인의 모습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여신정에서 여신상이 발굴이 되고 거기에서 곰 턱뼈가 발굴이 되고 그럼 우리의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그 기록과 시기적으로도 거의 매칭이 되는데 이 문화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야 이거는 우리 역사 문화권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고조선 환웅의 신시 배달 건국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물주적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중국에 가면 내몽골 적봉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오한기 박물관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이 오한기 박물관 관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 박물관에 가면 이 유물이 그대로 복원이 돼서 이렇게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게 발굴된 과정이 그 친구의 아버지 오한기 박물관장이 우연히 그 찾아다니다가 저 조각 하나를 발굴했는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동을 해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몇십 조각을 발굴을 해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저것도 보면 눈이 옥이 박혀 있습니다. 저 남성의 도소상도. 저건 5,3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재밌게도 정수리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 유물 유적을 볼 때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럼 왜 저 남성 도소상도 딱 보면 여신상하고 비슷하게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 아까 여신상하고는 다르게 다리 모양이 약간 축소돼서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아,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것도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보면 삼성기라는 사서에 앞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삼칠이를 택해가지고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신외물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접촉을 꺼리는 거예요. 오직 나한테만 집중한다는 걸 뜻해요. 저 표현은. 그러면서 문을 닫고 수행을 하는데 닦을 숫자 주원유공
주문을 읽으면서 공이 있기를 기도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환웅천왕께서 배달국을 건설한 초대 배달환웅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아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신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늘 기도했다. 웅족과 호족이. 거기서 신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신령스러운 환웅. 그 구절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바로 이 환웅의 수행문화 그리고 고조선조에서 쑥과 마늘을 주면서 햇빛을 100일 동안 보지 말고 너희들은 그 기도를 해라. 그게 다 수행의 문화죠. 지금으로 치면. 바로 그런 기록과 매칭이 되는 이런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또 문헌 기록적으로 매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시우이에라 갔다가 특별 전시를 하는 걸 갔어요. 갔더니 우리나라 국보로 유명한 반가사유상을 이렇게 특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보면 그 앞에 입구에 이런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두 점을 함께 전시한 공간인데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서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사유의 여정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 전시 공간은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직 저 두 반가 사유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반가 사유상은 말 그대로 사유하는 상이잖아요. 그러면 5,500년 전, 5,300년 전에 홍산문화지역에서 저런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의 삼국유사 문헌기록에 수행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기신외물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화들이 그대로 불교에 접어들어와가지고도 저런 문화로서 예술작품으로 또는 종교의 어떤 신비적인 예술성을 가미한 작품으로 드러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민족성과 연결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뒤에서 의미를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아까 앞부분에서 홍산문화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흥룡화 문화 유적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8,000년 전, 8,000년 전에 집단 주거지예요. 집단 주거지인데 지금 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요 정도에 살고 있는 인원수를 치면 1,000명 단위가 넘습니다. 그런데 집자리 유적을 보십시오. 아주 계획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지금 집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불을 피우는 화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앞부분에 희게 보이는 저 부분이 뭐냐면 환호라고 해서 다른 종족이나 또는 짐승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말 그대로 물을 둘러가지고 쉽게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환호예요. 그리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가운데 이런 화덕을 통하는데 저게 가운데 묘한 석상을 하나 세워놨어요. 이미 8,000년 전 사람들이 한 거예요. 저걸 가만히 보면 사람 형상이에요. 저걸 발굴한 사람들은 저거는 불을 다스리는 신이다 해가지고 화신 이렇게 적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한 거죠. 자, 여기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8,000년 전 흥룡화 유적 때 발굴된 유골인데 여러분들 이 유골을 보시면 좀 선명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요 눈 안에 이게 동그란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참 선명하면 좋겠는데 저게 뭐냐면 옥으로 만든 옥결이에요. 둥그런 옥결. 옥으로 만든 귀걸인데 여기 약간 여기 터 있는 저게 눈에 들어가 있어요. 한쪽에는 없죠. 분실됐을 거예요.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럼 저건 뭘 의미할까? 저희들도 저걸 저 사진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결과 아 이거는 뭔가 옥을 가지고 천물을 관측했을 것이다. 왜? 저 옥을 가지고 잘 다듬어서 태양을 보면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정이지만 아 이거는 천문을 관측하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8,000년 전에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8000년 전이면 신석기 시대 해가지고 그저 뭐 먹고 사는 생존 그를 위한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정도로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천문을 관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내용이 길어서. 거기에 보면 환웅천왕이 신시 배달을 건국할 때 누굴 데리고 오냐면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악의 다섯 가지 큰 일을 맡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풍백, 바람풍자예요. 운사, 구름운자예요. 우사, 비우자예요. 바람과 구름과 비라는 게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웨더예요. 날씨. 왜 날씨가 중요할까요? 저 만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편서풍이에요. 편서풍이 언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그 편서풍에 의해서 모든 날씨가 가장 크게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풍백과 환웅이 가장 크게 거느렸던 풍백과 우사와 운사라는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문을 관측하고 날씨를 관측하는 그 일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함께 거느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제1의 조건이니까. 왜? 곡식과 에너지 문제는 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생명의 조건이고 삶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런 빌딩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에어컨이라는 걸 가지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곡식과 에너지 문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삶의 조건이다. 그런데 이 옥 눈 하나를 가지고 이미 8000년 전에 그런 생활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사람 유골 옆에 저 위쪽에 돼지 두 마리를 함께 묻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게 돼지거든요. 그럼 8000년 전에 산에 돌아다니는 멧돼지를 묻었을 리는 없고 이미 돼지를 가축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럼 저 돼지를 위해서 사람을 부장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돼지가 두 마리니까 사람을 위해서 돼지를 묻었겠죠, 옆에. 그러면 왜 적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돼지를 옆에 같이 묻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돼지를 묻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8000년 전에도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돌아가셨지만 이분을 위해서 돼지를 묻어드리는 것은 죽어서도 이분은 무언가를 드셔야 된다는 뜻이 있고 죽어서도 이분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돌아가신 내 아버지, 내 선조지만 이분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후손으로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8000년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 옆에 있는 건 뭐 가면 같은 건데 옥으로 만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프랑스 남부지방의 쇼베에서 발굴된 동굴 벽화인데 이게 3만 5천 년에서 2만 년 정도 된대요. 시기적으로. 그럼 지금 방금 봤던 흑룡화 여적은 지금부터 8천 년 전인데 3만 5천 년 전에 동굴 속에 그 컴컴한 동굴 속에서 누군가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수많은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그림들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손바닥을 동굴 벽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그럼 저 손바닥이 뭐냐면 손바닥을 그려놓고 이렇게 칠한 게 아니고 뭔가 물감을 불어서 하고 뿜으면서 자기 손가락 형상을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쇼베 동굴 손바닥 하면 손바닥을
그 그려놨다는 거예요.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3만 년 전후의 사람들도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고 알리고 싶었고 남기고 싶었겠구나. 저 동굴 벽화를 그린 사람일 수 있겠죠.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하고 손도장을 찍고 갔겠죠. 제가 여기 할리우드에 와가지고 LA 와서 할리우드를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 유명 배우들 핸드 프린팅, 풋 프린팅 하잖아요. 이미 3만 5천 년 전에, 3만 년 전후의 사람이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구석기인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환단고기에서 1만 년 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단군조선에 단군왕검도 4500년 전에 단군왕검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환국이 있었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미 3만 년 전후에 저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유물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유럽의 3만 년 전 사람은 저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동북아시아의 우리의 선조들은 그만한 인식을 가지면 안 되나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미 3만 년 전의 사람들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거를 갈구했다는 것을 저는 저 유물 하나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잘 아시는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유작을 남겼는데 여러분들 그림에는 그림 제목 붙이지 않습니다. 작가가, 화가가. 근데 이 유작만큼은 여 왼쪽 상단에 제목을 남겼어요. 고갱이라는 사람이. 저 제목을 프랑스어로 제가 의뢰를 해서 분석을 번역을 해보니까 이 제목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저는 3만 년 전에 그 쇼베 동굴에 벽화를 남긴 그 인물과 19세기에 유명한 화가인 고갱이 3만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서로 공감하고 있구나.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 아닌가요?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직업은 다 다를지라도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집이 뭐 몇 평이고 차가 어떤 차고 돈이 얼마가 예금이 축적이 돼 있고 어떤 거라도 사실은 똑같아요. 늘 고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는 고민은. 근데 이것은 영원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숙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거다. 그런데 5500년 전에 태백일사 소도경전본운이라는 책에 보면 5500년 전에 아까 그 여신상이 발굴될 당시의 인물이죠. 조선시대 때 이맥이라는 분이 쓴 태백일사라는 책에 보면 소도경전본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달귀리라는 성인이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시를 적습니다. 시를 적어요. 이 발귀리라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처음 그리신 태호복희와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발귀리? 이름이 참 요상한데? 근데 그 발길이라는 분이 앞에서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태극기를 그리신 태호복희의 동문수학관 친구였다는 거죠. 그분이 옛날 중국 문헌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묘사할 때 천재를 지내는 민족이다 이런 묘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5500년 전에 천재 지내는 모습을 딱 보고 시를 읊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제가 뭐 시니까 다 지금 하기에는 그렇고 앞부분 얘기해 드릴게요. 대허 유광하니 시 신지상이요. 큰 대자에 빌허자. 저 빌허자는 모든 것이 텅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큰 빔이 오직 그 유광 큰 빔 가운데 빛 라이트
빛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시, 신지상이다. 시, 앞에 있는 시라는 것은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호가 신이다. 신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은 야, 신이라는 것은 신의 모습은 대허야, 대허. 그냥 모든 것이 다 비어있는 텅 빈 그 자체, 그게 신이야. 그런데 그 신이 대허인데 다른 모습은 그 자체가 빛이야. 이 한 구절 속에 우리 한국인의 철학사상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철학은 유교나 불교가 아니에요. 유교, 불교 이전에 우리 한국인의 철학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가르치냐면 뭐 무소, 샤머니즘 이런 걸 한국의 철학이고 한국의 사상이라고 가르치거든요. 폄훼하죠. 이게 다 식민사관의 그 틀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한 구절에 우주관을 표현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우주를 어떻게 받느냐, 신을 어떻게 받느냐가 저 한 줄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대허유광하니 시 신지상이다. 한국인의 신과는 뭡니까? 이 우주를 대허로 본 거예요. 야, 까불지 마. 모든 것은 비어 있어.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어. 그게 신이야. 그게 우주야. 우주관과 신이, 신관이 똑같은 거죠. 우주 자체가 신이고 신 자체가 우주예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의 종교들을 뭐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각자 종교에 어떤 신관이 있고 우주관이 있죠. 세계관이 있고. 하지만 우리 한국의 철학과 사상 속에는 저런 엄청난 우주관과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기장존하니 시 신지화다. 이 우주를 다른 말로 또 대기라고 표현했어요. 대어 텅 비어있지만 또한 우주 자체는 모든 것을 지어낼 수 있는 기다 말이죠. 기. 기다. 모든 걸 물질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존이라고 했어요. 장존. 긴장자에다가 생존한다고 하는 존재할 때의 존. 결국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고 싶습니까? 사실은 이 우주와 더불어서 오래 존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다른 말로는 장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래 사는 거. 그런데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은 장존이에요. 우주의 본성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의 조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쭉 내려와서 보면 이제 여기에 네 번째 줄에 일월지자고 천신지충이라는 여기 천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천신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관이에요. 하느님을 천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저 천신은 인격신적인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런데 그 인격신의 모습은 대허 대기로 모이는 이 우주의 본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역한 건데 아까 삼성기 상에 보면 첫 구절이 뭐냐면 환단고기의 첫 구절이 오환건국이 최고예요. 나오자 환할 환자. 나는 환한 사람이다. 환하다는 건 광명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광명한 존재인데 우리가 광명한 존재인데 이 광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환국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이라는 것은 천광명이요. 단이라는 것은 단군할 때 단이라는 것은 땅의 광명을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환단이라는 것이 천지 광명, 하늘의 밝음, 땅의 밝음 이것이 바로 환단인데 이 환단 사상을 이념화시킨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그냥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가지고 이롭게 하냐? 그게 바로 뭐냐면 본래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인 광명한 그 모습을 또 장존하는 그 모습과 일치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끔 계도하는 것.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내가 누가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밥 한 그릇을 주는 것도 홍익인간이죠. 그러나 그
작은 홍익인간을 넘어서가지고 궁극의 홍익인간의 정신은 바로 내가 본래 이 우주의 모습과 일치하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홍익인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거다. 인간의 본래 가치가 바로 이 우주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것을 11대 단군 조선의 11대 도회단군이 이런 국민교육 헌장으로 만들어서 쭉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로 일신이 이 우주가 그 우주가 본래 또 신이죠. 그 우주 신이 내 마음속에 내려와 계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본성은 광명 빛으로 통해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발귀리 성인이 얘기했듯이 대허유광이니까 대기장존이니까 이 우주는 본래 빛이고 이 우주는 본래 장존 영원하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들은 바로 이 우주 천신께서 내려주신 그 참마음 이 광명한 자리를 통해 가지고 재세 이화하여 홍익인간한다. 널리 모든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다. 이 정신이 여러분 잘 아시는 최치원의 난랑비서를 통해서 그 핵심 가르침이 국유 우리나라의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하는데 그 핵심 정신이 뭐냐면 접화군생이라는 거예요. 접화군생. 저 접화군생에서 군생이라는 게 뭡니까? 묻군자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 모든 생명, 그 생명과 접해서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접해서 교화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최영성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서 저 화를 네 가지로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공감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감성적으로도 교화가 돼야 돼요. 그 감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성적으로 인간은 감정만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 이성적으로 또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교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은 감성과 이성, 이성과 감성만이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또 신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변화되는 것은 감성적인 거, 이성적인 걸 넘어서 가지고 영성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 토탈 변화는 게 뭐냐면 그게 변화다는 얘기죠. 바로 접화군생의 정신이 그건데 그게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 천부경에서 나왔는데 이 천부경의 시작이 일자잖아요. 일시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열로 커지는 데 있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하나는 왜 있느냐? 그냥 영원히 쌓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쌓을 적자. 그냥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셋 더하기, 넷 더하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열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역사의 추구 방향은 그거예요. 단순히 문명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엔트로피 또 임계점에 왔을 때는 완전히 그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정신인데 바로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은 그 가운데 천지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의 뜻에 저거는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인간이 천지의 중자는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천지와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그동안 쭉 1만 년의 우리 역사로 보면 1만 년의 역사를 쭉 이어오다가 이제는 질적으로 변화된 세상을 이끌어내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간을 볼 때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외형적인 모습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봤어요.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인간이 아까 얘기했던 대호유강하고 대기장존하는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인 대호와 대기, 이것을 소통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통로가. 여러분들 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이지만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호흡은 단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게 호흡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지와 더불은 천지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호흡한다는 것은 이 천지가 내뿜어주는 그 원기, 대기를 내가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이 천지 하늘 땅과 지금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근데 그 호흡, 대기를 받아들이면 12맥락을 통해서 쭉 돈다는 거예요. 이 음자리가 가장 모여있는 회음에서 양자리가 가장 모여있는 백회까지 쭉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이것은 힘들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끌어올려야 돼요. 호흡을 할 때.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동로관이라고 돼 있어요. 도르래를 끌어올리듯이 힘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식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이 인단까지 가서 저 인중까지 가서 거기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인맥이라고 하는데 저 막기림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툭 맡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의 앞뒤를 이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호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내가 살아있는 이 천지 부모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철학이 바로 우리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몸 중앙에서 회음과 머리 꼭대기를 관통하는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충맥 아래 위로 또한 받아들이는 이런 인식을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도 여기 들어올 때 입국 심사 과정에서 뭐하러 왔어요? 물어보길래 가장 간단한 게 그냥 관광이잖아요. 투어 아니면 트래블. 예? 근데 관광이 원래 뭔지 아세요? 저 관자는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보일시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볼관자거든요. 저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걸 관이라고 합니다. 불가에 보면 관세음보살이라고 있잖아요. 그 관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뭘 봅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게 그게 관광입니다. 그걸 종교적으로는 성령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 우주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게 관광입니다. 우리가 관광의 목적을 어디 자연경관을 보러 갔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그 자연경관을 떠나서 그 내면에 깃들어 있는 그 자연의 성령의 모습, 본래 우주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관광이다. 그래서 기리성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종교가 막을 내리는 시대다. 어떤 제도화된 그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인간이 본래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눈을 뜨는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 모든 선조들은 본래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선인 왕검이라고 돼 있어요. 평양을 설명하면서 선인 왕검이 털을 닦았던 곳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뭡니까 저 표현이? 단군 왕검 자체가 신선이었다는 뜻이에요. 정신세계를 추구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달음을 얻은 선인이었다. 삼국사기 기록이에요. 고구려 본기에 나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쭉 흘러가지고 동학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동학혁명. 최재우 대성사가 동학을 창도했는데 그 동학을 창도한 내용을 쭉 보니까 동학에서 추구한 인간관. 어떤 인간을 추구했냐? 쭉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을 정코 글을 지어 입도한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화될 것이니 지상신선이 네 아니냐. 그러니까 동학에 최재우 대성사가 인내천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본래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랬냐면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신선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동학의 인간과는. 그런 세계를 추구했던 게 동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왜곡이 돼가지고 동학하면 인본주의 사상을 통해서 뭐 인내천을 얘기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엄청난 인내
뭐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이런 인본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다 역사가 왜곡돼서 우리의 사상을 잊고 있다. 그래서 단군세기에 보면 행촌 고려시대 국무총리를 했던 행촌 이암 선생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참된 것을 받았다. 성과 명과 정을. 인간을 이렇게 받고 이 인간이 바로 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소통하는 이 빛이 되는 인간. 이게 바로 환단인데 대한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늘의 광명인 환과 땅의 광명인 단을 인간 역사 속에 실현하는 게 대한입니다. 원래 이 대한이라는 한이라는 한 글자에는 김상일 교수는 한이라는 건 사전적으로 완이라는 뜻과 많다는 뜻과 같다는 뜻과 한 가운데라는 뜻 또는 뭐 딱 정해지지 않고 아주 뭐 융통성이 있는 부정의 의미까지 다 있는데 한 대여섯 개. 한 길하면 큰 길이잖아요. 또 한중앙하면 또 가운데를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저 뒤에 있는 환단고기 완역본을 편찬하신 이 안경전이라는 분이 이런 정의를 했어요. 한은 하늘의 광명이 인간에게 내려와 깃든 것이다. 인광명.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하늘의 광명을 내려받은 신성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말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안경전 종도사님이 이 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앞에 김상일 교수께서 정의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야 여기서 매듭이 지어지는구나. 결국은 환단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왔고 그 철학을 실천하는 게 홍익인간의 정신이고 접학운생이고 동학의 사상인데 이 사상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그 목적성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확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 글자예요. 환. 환하다. 이 세상은 환해요. 우주는 본래 환합니다. 이 환한 세상을 우리는 실천하기 위한 민족이 우리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지금의 이런 병을 치유해야 되고 특히나 밖에 나와 계신 이 제외 동포들,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나라의 밖에서 경계에 서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더 큰, 더 자세하게 문제를 알아보고 더 자세하게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돼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그걸 요청드리고자 이 LA에서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환단 민족주의,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신이 뭐냐? 환단 사상이에요.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환단 사상. 그걸 국호로서 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 아니라 홍익인간같이 널리 민족과 종족과 인종과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함께 이 천지의 광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단 민족주의를 가지고 홍익인간의 정신, 접학운생의 정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우주의 본래 모습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몸을 정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왜 모든 종교가 개인 구원도 얘기하지만 지금은 사회 구원과 생태 구원도 얘기하는 시대예요. 왜 천지 자체가 환경 파괴, 환경 문제로 인해서 다 지금 나 혼자 종교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세상이 됐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몇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엔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죠. 한국인들이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문화 정신을 가지고 역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정신을 널리 우리 사회,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고 이웃 민족, 이웃 사회,
이웃 나라에도 전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